2021년 11월 6일 오후 11시 45분. 오늘은 토요일이었고 모처럼 휴식을 취했다. 그래서 한 10시 정도에 일어나서 막눈 뜨고 더 자려다가 오늘 그 커트를 하러 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빨리 갔다 오자 라는 생각에 일어나서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조치원역 앞에 가서 갈 생각이었다. 그래가지고 오전에 고양이들 밥을 챙겨주러 이제 같이 가려고 이제 가방에 들어있는 것들 다 빼서 고양이 사료로 채운 다음에 이제 출발을 했었다. 출발을 해서는 뭐 고양이들 이제 먼저 챙겨줬었고, 고양이들 챙겨주고 나서는 이제 역전에 가서 머리를 잘랐지. 머리를 자르고 나서 자전거를 탔었는데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앞에 걸어갈 이제 그 뭐라 그러냐, 미용실에 갈 때는 타고 갔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바람을 일단 넣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생각나는 곳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그럼 채워넣어야지 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,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가는 길에 그 아파트 단지를 하나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거든. 그래가지고 그걸 통과하고 있는데 진짜 운 좋게 거기 관리사무소 앞에 자전거 바람 넣는 기계가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자전거 바람을 넣고 이제 앞바퀴 뒷바퀴 다 넣고 나서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전거의 그 타이어에 넣는 그 주입구가 영국식이었나 뭐 그랬더라. 뭐 그건 그렇고 타고 나 이제 바람을 채우고 타니까 야 진짜 다르긴 다르더라. 다르긴 다르더라 진짜로. 여튼 그래서 자전거 바람도 다 채워놨고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또 쉬었지. 쉬었지. 딱히 한건 없는 것 같은데 뭐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고, 오늘도 로또 10,000원치 한번 사봤는데 뭐안 됐지. 당연히 하나밖에 안 맞더라. 이상하게 그냥 자동 주세요 막 하는데 안 맞긴 안 맞더라 진짜로. 하여튼 그랬고, 또 이따가 저녁에 또 고양이들 밥을 주러 갔다 9시 정도에. 그런데 그 까망이 애기들이 원래는 한 6마리 7마리 정도 있었거든. 근데 며칠 전부터 한 마리밖에 안 보여. 한 마리밖에. 그 7마리 6마리 7마리들 중에는 이제 사람을 좀 따르던 애가 2마리가 있었어. 2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남아 있는 애는 또 다른 애야. 이제 사람 안 따르는 애야. 부르면 오긴 오는데 일정 거리를 까지만 오는 애. 그래가지고 어디 갔니? 그냥 좀뭐 어디 있다가 돌아오겠지 하는데 며칠 동안도 안 오니까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, 아, 또 지금 학생들이 많아졌으니까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다른 애들을 또 데리고 갔나 싶기도 하고, 혹은 뭐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뭐좀 그렇게 됐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, 가능성이니까. 혹은 날씨가 추워져서 여기 더 이상 그 비닐하우스에 내가 예상하기에는 주로 거기 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머무르지 못하게 되면서 내가 확인을 못하거든 거기.
이제 어디로 다른 데로 이동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. 근데 새끼들 6마리가 한꺼번에 이동을 하나? 그거는 잘 모르겠단 말이야, 솔직하게 말해서. 게다가 한 마리가 지금 남아서 막 있거든. 그래서 그런지 내가 놓아둔 그 애기들 먹으라고 사료, 애기들 있던 원래 있던 장소에 두는 사료 그릇도 잘안 줄어. 그래서 그런데 또 지금 발견된 애기는 한 마리는 또막 밭에 있어. 막 발견을 하면 막 이제 내가 막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떨어진 밭에서 이제 막 왕왕 울어. 그런데 우는데 또그 주변에는 이제 독립하라고 애기들 밀어냈던 그 까망이가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까망이는 애기들 그 개가 한 마리 남은 애가 또막 좋다 엄마 엄마 부르는 것 같이 부르는 것처럼 보여. 그런데도 막 밀어내. 막 도망가고 모른 척 하고 막 하고 막. 그래서 막 그거 보니까 막 속상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낮에도 그거를 봤었는데 낮이니까 뭐 그러다가 또 어차피 독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 뭐 저런 것도 일종의 자연이다라는 생각에 또 찾다가 또 들어가겠지. 원래 자기가 찾아놓은 그 안전하고 이제 주의 피할 수 있는 곳에 가겠지 하면서 돌아왔었고, 저녁에 갔을 때는 또막 이제 있는 거야, 걔가. 있는 건 상관없는데 또막 목이 쉰 것처럼 막막 이렇게 막 목이 쉰 것처럼 막또 불러. 부르는데 저녁에는 까망이는 없었거든. 그러니까 지 엄마. 그래가지고 날씨도 춥겠다. 또 사료통 보니 먹은 흔적은 없어. 또 갖다 대니 먹지도 않아. 근데 딱 보면 몸이 말랐어. 또 체온 나눌 그 형제, 오빠 누나 동생이 없으면 얘도 이번 겨울 버틸라나 막그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래가지고 좀 가까이라도 와서 부비부비라도 해주면 좀 잡아가지고 뭐라도 하겠는데 안 와. 막 그러니까 안 오는데 막 따라오고 막 그래. 그럼 얘를 어쩌나 어쩌나 하다가 마음을 먹었어. 아, 안 되겠다. 잡아야겠다 오늘.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유도를 하려고 캔 하나 들고 혹시 모르니 장갑 하나 끼고 갔지. 그러니까 여전히 거기 있어. 그래 캔을 딱 까줬는데 이제 살살 유도했지. 앞에 놨다가 이제 숟가락으로 이제 놨다가 점점 내 앞에 이렇게 고기를 이제 유도를 하면 이제 슬슬 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오는 이제 입을 대려는 거를 팍 잡았다. 팍 잡았는데 이제 막 몸부림이 심하지. 그래가지고 난또 다행히 후리스 뭐 이런 걸 입고 있어가지고 잡았다가 곱게 안 잡힐 건 알았어. 그래가지고 확 잡아가지고 품에 팍 이렇게 꽉 잡았어. 이렇게 꽉 잡았어. 그런데 와나 물렸잖아 얘한테. 물리고 할 켜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처가 막 이래. 아, 안 보이네. 여기 보인다. 이 상처가 막 이래. 이러고 여기 물린 자국. 여기. 그래가지고 꽉 잡고 있었다. 꽉 잡고 있었는데도 이제 왕왕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도망갈라 그래. 그래가지고 이제 속으로는 야,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
이제 좀 편하게 살자. 뭐 솔직히 막이 생각으로 있었어. 얘기도 하고 이 생각으로 막 앉아 이제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이제 다시 잡으려고 했나? 내가 이랬는데 이제 막 빈틈이 있었나 봐. 지가 판단하기. 그럼 그거를 뚫고 도망갔어. 이제 막 뛰어가는 걸 봤어. 장갑은 찢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지고 여기는 피가 흐르고 있고 막 거기서 한몇분 앉아 있었지.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걔는 이제 생존이라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말로 설명도 지는 설명도 못 들었는데 갑자기 사람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고기 준다고 하면서 유인해가지고 쥐를 탁 잡아버리니까 놀라기도 하고 딱 느낌이 그거야. 살라고 어떻게든지 발악해가지고 도망친 느낌이야. 그래가지고 또 앉아있다가 또 고기들 정리하고 도망간 데로 확인했더니 뭐안 보이지 당연히. 아쉽기도 하고 나도 솔직히 이렇게는 처음 잡아봤거든. 이런 식으로는.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래. 나 편하자고. 오지 마라. 나타나지 마라. 잘 살아라. 이 느낌. 첫 번째. 두 번째는 원망. 아니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우왕우왕 도와달라고 하면서 왜안 잡히냐고 이런 원망. 세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후련했다 느낌. 그래 가라. 이런 느낌. 그래서 마지막으로 쟤는 이제 다시 안 나오겠지, 안 보이겠지 이런 느낌, 이런 생각. 그래가지고 야, 걱정도 되지, 걱정이 되는데 이제 내일이나 이제 며칠 한번 봐야 될것 같아. 아직 성체가 되기에는 좀 무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.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올 수도 있겠다.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도망가겠다. 뭐이 생각은 드는데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것 같아. 만약에 잡았으면 꽉 그냥 잡아가지고 내가 힘주고 그냥 확 잡고 데려왔으면 아마 이 방에 막 숨어 있을 거다 아마. 있었을 거다 아마. 뭐 하고 있을라나 모르겠네.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돌아와서는 또 이따가 밥 먹고 이렇게 일기 영상 남기고 있다. 오늘은 그러니까 쉬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내일은 실험실에 가서 이제 뭘 확인을 해야 될게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될게 있어서 역학값인가 걔네 서브컬처를 해야 되나? 서브컬처 할 거다 아마. 해야 돼서 이제 갔다가 이제 발표 준비 를 하면 되는 거지. 자료 찾고.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또 보내면 될것 같다. 그렇게 합시다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. 2011년 11월 7일 오전 12시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.